엔카베드의 총구를 소련 내부에서 국외로 돌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발단이 된 것은요, 1939년 8월에 소련과 독일 사이에 맺어진 독소불가침 조약이었어요. 이 독소불가침 조약의 주요 내용은 향후 10년 동안 소련과 독일은 서로의 영토를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이렇게 독소불가침 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1939년 9월에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의 서막이었죠. 이후에 스탈린은 히틀러의 요청을 받아서 폴란드에 군대를 파견하게 되는데요. 이때 폴란드 정부가 소련군과는 교전을 벌이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소련군은 거의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폴란드의 동부 지역을 손쉽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폴란드군 포로 약 45만 명을 사로잡게 되는데요. 와, 아니 교수님, 스탈린은 그럼 그 포로들을 뭐 어떻게 해요? 예, 좀 안 좋은 예감이 들어요. 들죠. 예. 무서워요. 소련군은 그 포로들을 즉시 석방을 했는데, 하지만 이 소련군이 풀어지지 않고 엔카베드에 넘긴 포로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뭔가 직위가 있는 군인들? 바로 폴란드 군대의 장교, 엘리트였습니다. 엔카베드는 이 폴란드의 간부 출신 포로들을 소련 곳곳에 있는 수용소 보냈고요. 사회주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련의 타협 불가능한 적으로 분류했습니다. 스탈린은 이렇게 소련의 살생부에 오른 포로들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끔찍한 죽음을 했던 대로 하겠죠. 뭐. 장차 소련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소련 비밀경찰 엔카베드가 저지른 최고의 악행으로 꼽히는 카틴숲 대학살입니다. 당시 엔카베드가 사살한 포로들은 폴란드의 그 군사 간부들 외에도 대학 교수, 의사, 작가, 언론인, 변호사, 교사 등 지식인들. 다양한 분야의 지식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스탈린에게 저항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저 시대에는 지식인으로 산다는 게 너무 위험했을 것 같아요. 교수님도 엄청 위험하셨을 거고. 한마디로 스탈린은 폴란드의 지식인들을 미리 제거해서 이 이웃 국가인 폴란드가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제거하려고 했던 셈입니다. 나치 독일이 이 카틴숲 지역을 점령하면서 학살의 전말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시체 흔적을 찾은 거예요. 예. 학살 사실이 밝혀지면은 이제 뭐 스탈린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이거 뭐 발뺌했을 것 같은데. 예, 짐작이 맞습니다. 스탈린은 적반하장으로 독일군이 소련을 침공하면서 포로들을 학살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요. 뒤집어 씌웠구나. 오히려 학살의 진상을 알아보는 척했고요. 결국 카틴숲 대학살은 스탈린과 히틀러가 서로를 비방하는 데 선전거리로 이용되었죠. 그런데 1990년이 되어서야 당시 소련의 국가 수반이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카틴숲 학살은 명백하게 소련 비밀경찰 수행이며 그동안 소련 당국이 이를 은폐해왔다고 공식 인정을 합니다. 와, 학살을 인정한 게 진짜 얼마 안 됐네요. 이렇게 엔카베드는 스탈린의 사냥개 역할을 하면서 국외로 활동 영역을 더욱 넓혀나갑니다. 그리고 잔혹한 행보를 이어가면서 스탈린의 정적이 될 만한 싹을 다 제거해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1941년 독일이 이 불가침 조약을 어기고 소련을 침공한 뒤에 소련 역시 제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스탈린과 히틀러 두 독재자의 대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자, 그러자 엔카베드는 나치 독일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용하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스파이. 예, 맞습니다. 스파이였습니다. 엔카베드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스파이를 전 세계에 보내서 나치 독일뿐만 아니라 연합국의 군사정보까지 수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엔카베드의 정보망을 구축해 준 것이 바로 소련의 최고 스파이 양성소라고 할 수 있는 군 정보 총국이었는데요.
군 정보 총국은 쉽게 말하면 세계 각국에서 군사 및 정치적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기관이었습니다. 러시아로는 글라브노에 라즈베지 바트로노에 우프라블레니아라고 하는데요. 발음이 괜찮은 건가요? 네. 다행이네. 어려운 발음이 있어요. 네. 박상민 기자님, 네. 군 정보 총국 그리고 엔카베데 뭐 어떤 관계인가요? 네, 엔카베데가 주로 국내 보안을 담당했다면 군 정보 총국 같은 경우에는 국외 그 해외 첩보를 주로 수행했고요. 두 조직은 이제 소련 안보에 관해서 중요할 때는 서로 협력을 하기도 했어요. 네, 2차 세계대전 때는 엔카베데가 군정보총국의 스파이들을 전 세계에 심어서 정보를 수집했고요. 한마디로 군정보총국과 엔카베데는 소련 첩보기관의 양대 산맥 것 같습니다. 안보는 무슨 자기네 나라가 제일 안보가 무서운데? 안보가 아닌데? 그러니까요. 와. 교수님, 이 스탈린이 히틀러와의 어떤 기싸움에서 좀 우위를 점하려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엔카베데가 선택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세를 크게 뒤흔든 소련의 군 정보총국 소속 스파이가 있었는데요. 바로 리하르트 조르게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오, 조르게. 이 리하르트 조르게는요. 첩보물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영화 007? 007의 원작자가 역사상 가장 위험한 스파이라고 할 만큼 뛰어난 스파이였어요. 이 조르게가 스파이로서 특히 특출난 분야가 있었는데 무엇이었을까요? 조르기. 또 뭐가 있을까요? 스파이 활동을 하려면. 언어. 맞습니다. 언어였습니다. 몇 개 국어나 했어요? 예, 그는 러시아어,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이뿐만 아니라 중국어. 그리고 우와. 일본어까지도 자유자재로 구사했어요. 예? 천재네, 천재. 예. 조르게는 소련의 비밀경찰 엔카베데하고 군 정보 총국의 명령을 받고 사실 일찍부터 첩보를 위해서 물밑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공부 엄청 했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6년 전인 1933년 독일 언론사 특파원으로 신문 세탁을 해서 일본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일본에서 주요 인사들과 꾸준히 친분을 맺으면서 동아시아의 동향을 파악해 갔죠. 특히 그 조르게는 일본 주재 독일 대사관의 장교였던 오이겐 오트 대령과 아주 절친해져서 매일 아침 식사를 함께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조르게는 오트 대령의 아내까지 유혹을 해서 내연 관계를 맺게 됩니다. 와, 대단하다. 네. 불륜까지 저지르면서. 조르게가 오트 대령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공을 들인 지 5년이 지난 뒤인 1938년에 5년. 예, 오트 대령이 독일의 일본 대사가 된 거예요. 에? 그 덕분에 조르게는 적국인 일본과 독일 양쪽의 정보에 다 접근할 수 있게 되었어요. 교수님, 오트 대령이 조르게에게 뭐 이렇게 쉽게 넘어온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예, 바로 조르게의 가장 뛰어난 능력인 언어 재능 때문이었는데요. 그 말이 스파이지 그냥 사기꾼이네요. 예, 오트 대령은 일본어를 전혀 할 줄 몰랐는데 반면 조르게는 일본어에 능통한 데다가 무려 1,000권이 넘는 일본 서적을 에? 다 독파해서 일본에 대한 아주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되게 많았나? 속도를 했나 봐요, 속도. 예, 그래서 조르게는 오트 대령을 여러 방면에서 도와주면서 환심을 샀죠. 대사관에서 독일로 보내는 전문까지 조르게가 오트 대령 대신에 써줬다고 합니다. 아, 신뢰할 만하네요. 예, 결국 조르게는 오트 대령으로부터 독일 대사관의 비밀 전문을 아무런 제약 없이 열람할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죠.